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, 제가 올 봄에 두릅나무를 심었거든요. 두릅나무. 두릅나무를 한 200주 심었습니다. 아, 그래서, 두릅나무에 대해서 월동 준비를 좀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제는 감나무를 했죠. 감나무. 감나무 뭐라고 했죠? 배시라고 했죠, 배시. 배시감 잊지 말아주시고요. 배시는 우리 청양의 토종감입니다, 토종. 여튼, 따면은 제가 맛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그 올 봄에 약 한 200그루 정도 두릅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요. 두릅나무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작게는 한 1m 정도, 크게는 1m 50 가까이 이렇게 자랐는데요. 이 역시도 역시 이 풀이 문제입니다. 풀이. 월동기에 풀을 잡지 못하면은요, 못 잡거든요. 그래서 월동기에는 분명히 풀을 나지 않도록 단단히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단도리를 뭘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, 아, 그래도 이게 볏짚이 최고 아닙니까? 볏짚이. 그래서 볏짚을 갖다 놓고서 오늘 쫙 이렇게 그 깔아 주려고 합니다. 왜 깔아 주느냐?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풀도 안 나고, 첫째 풀도 안 나고, 두 번째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. 썩으면 TV가 되거든요. TV가. 그래서 TV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깔아주고요. 계제에, 아, 제 뒤에 무송이 넝쿨, 예, 넝쿨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좀 걷어줘 가면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왜 풀이 문제냐면요. 예, 이른 봄에 가장 좋은 산채나물이 뭔지 아세요? 두릅입니다, 두릅. 이른 봄에 나오는 산채, 이렇게 풀 주기 위해서 제철을 쓰고서 이렇게 식탁에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안 되겠죠? 그럼요. 안 되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볏짚을 두툼히 깔아주고, 월동도 좀 하고, 풀도 방제하고, 또 이렇게 그, 뭡니까? 예, 유기농 형식으로 해갖고서 TV화 시켜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전략이고요. 또 하나 꿀팁 하나 드릴까요? 꿀팁. 이, 그, 두릅을 따면은요, 내년 봄에 두릅을 따면은, 드시고, 약한 30cm 정도 이렇게 잘라줍니다. 예,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, 전지를. 그러면 여기에서, 가지가 한 3개, 4개가 묵 자라죠. 자라서 이 정도, 내년 보면 또이 정도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따먹기가 십상이죠. 키도 얕고, 따기 작업하기도 편하고, 또 칩을 깔아주니 풀도 안 나서 좋고, 이게 상당히 좋은 적입니다. 그래서 높이는 암만 높아도 내 키는 넘어서는 안 된다. 이거 내년 봄에 따드시고 나무 아깝다고 전지를 안 해주시면은 이게 한 2m, 3m는 올라갑니다.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.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? 예. 저 오늘 이렇게 그 집으로 볏짚 멀칭을 하고서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. 예. 전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합니다. 예.